오늘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레미야가 받은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전 626년경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 소명을 받은 것이 예레미야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약 20세가량 젊은 시절에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있기 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 이렇게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격려를 하십니다. 너는 아이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냈는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꼭 모세가 불림받을 때와 같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한참 젊을 때, 왕자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겠다고 나섰을 때는 그는 실패하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가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일하면서 모든 소명을, 모든 자기의 꿈을 다 접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불렀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 그 역사를 이루실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서 쓰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민족과 이 세계를 살릴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잘한다고, 잘났다고, 많이 배웠다고 그들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전도하여 아무 사람들을 볼 때는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믿겠나 하지만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전하셨다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면은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인 것입니다. 믿는다 하니까 내가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듣는 순간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육체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났고 똑똑해서 하나님과 쓰임 받는 줄 알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릴 것이 사람이 조금도 거기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불림받았습니다. 그가 뭐 특별히 똑똑하다고 특별히 많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모두 하는 것을 다 그는 본 사람입니다. 그는 불림받을 때는 그야말로 너무나 약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불림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숨김없이 그는 증거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모든 것을 그는 다 마지막까지 민족의 멸망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그렇게 일이 되기 전에 예언하면서 모든 민족들을 깨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모든 민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그는 멸시를 천대를 받고 갇히는 그런 신세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가 한 언약 중에 오늘 읽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언약을 그는 하나님께서 여로서부터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 6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있고 포로가 되어 신음을 하고 괴롭게 압박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 같이 이제는 영원한 안식을 주고 해방을 주고 너희들 하여금 한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바빌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것은 영구적인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평화는 바로 메시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예레미야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심판할 것이라. 공평과 정의를 실행한다. 바로 이 땅을 심판할 주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나 여호와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에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예레미야 33장 14절에 17절까지 이래같이 말씀합니다. 바로 이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를 말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새 언약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 이 31장 31절에 이 말씀이 여러분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전에 포도주와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그 바로 새 언약이 이 예레미야가 말한 새 언약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보내시고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영원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이 속에 둔다. 바로 내 안에서 거하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시겠다는 그런 일입니다. 예, 후입으로는 다시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제는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와 같이 또 34절에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모든 예언은
십자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통당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신 놀라운 사실, 저가 찔림 우리의 허물이 나며 저가 상함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이 대속의 은혜,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사제의 은총,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새로운 언약이십니다. 이 언약 속에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함의 종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제사하는 신은 이 세상에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을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세상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다른 종교에는 용서가 없고 죄사함의 은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죄사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 없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위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레미야가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새 언약을 우리는 간직한 자들답게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 우리도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답게 이 기쁜 소식을 전 온 세계 만민들에게 전하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